이제 토니켓 사용 방법을 보겠습니다. 토니켓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를 다 써봤지만 노란 고무줄 토니켓이 가장 편하더라고요. 다만 최근 알러지 문제도 많고 묶으면 가장 아프기 때문에 사용을 금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결국 각자 편한 것을 사용하면 되고요. 우선 처음 보는 환자가 혈관이 없어 보인다 싶을 때에는 토니켓을 묶지 않고 보이는 혈관 여기저기를 눌러봅니다. 보이는 혈관이 굳어있는지 말랑말랑한지 우선 확인하는 거죠. 그 후에 환자의 상박, 그러니까 팔 위쪽으로 토니켓을 한번 묶어봅니다. 그래서 혈관을 쭉 스캔하죠. 좋은 혈관이 어느 곳에 있는지 또 어느 곳에 IV를 놓아드려야 편할지 한번 보는 것이죠. 그렇게 찾은 혈관으로부터 15에서 20cm 위로 토니켓을 묶고 IV 준비를 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혈관을 찾다가 토니켓을 상박에 묶고 손등에 혈관 주사를 놓기도 하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니켓을 2개 정도 갖고 다녔는데요. 얇은 부위용, 굵은 부위용이요. 너무 얇은 팔에 긴 토니켓을 묶으면 길어서 불편하고 두꺼운 부위에 짧은 토니켓을 묶으면 주사를 놓다가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구열대를 봤으니 이제 정말 중요한 혈관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의 몸이 차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손발이나 팔다리가 차다면 핫팩을 먼저 적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토니켓을 묶은 후 내가 놓을 부위를 톡톡 두드립니다. 심하게 막 때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살이 빨개져서 혈관이 더 잘 안 보일 수 있고 혈관이 오히려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토니켓을 묶었을 때 통통하게 만져지는 혈관이면 IV가 되는 혈관이고 겉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토니켓을 묶었을 때 느껴지지 않는 혈관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